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실장님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생도 때부터 육사 때부터 아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원칙이 중요하시게 생각을 하시죠. 네. 네. 그분은 정말 생도 때도 엄청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하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쁘게 잘 봐줘서 고맙죠. 아, 실장님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매거진에 영상을 집어넣었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네. 네. 지금부터 누가 나오시는가 시험을 보시죠. 네. 32년 만에 출인된 정부 개정은 그동안 하나의 변화된 행정 안경을 반영하여 주민 중심 망 당시의 힘을 실어줬다는 것. 오, 내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네. 네. 보시고 느낀 점이요. 우리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앱을 통해서 잘 갖춰져 있다.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우리 용인도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대단히 유익한 수단이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용인 특례시 법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용인 시는 굉장히 특별할 것 같고 시장님도 굉장히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인구가 이제 110만인데요. 인구 5만 지자체하고 같이 동등한 옷을 입고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죠.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광역시급에 똑같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준한 자치 권한이나 또 재량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융통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계기가 되고 원동력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10만이라는 인구는 사실 이 광역이지 않습니까? 25년 만에 특례시가 되셨잖아요. 네. 통과됐습니다 했을 때 시장님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19대 때부터 추진이 되어가지고 20대도 회기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어서 21대에 과연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터였기 때문에 정말 21대가 시작되면서 바로 이것이 통과되어서 정말 이게 기적에 가깝다. 나도 의정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정리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특례시가 되려고 하는 시장들과 시민들의 염원이 기적으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시민들에게는 시민들이 끈질기게 추진한 그런 어떤 단결된 힘이 거기에 영향을 미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용시 네. 유상이 좀 달라졌지요? 우리는 이제 100만 원 벌써 넘었잖아요. 네. 특례시라는 옷에 맞는 이제 이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도 많이 높아지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도 상당히 이상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달라질 게 아니라 안에 채워지는 것도 좀 내실 있게 달라져야 된다 하는 염원이 있습니다. 네. 시민 입장에서 특례시가 지정이 되면 사실 좀 우리는 뭐가 달라지지? 특례시는 뭐지? 어떤 혜택이 있지? 좀 이런 단순한 좀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시장님이 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좀 꼽아주신다면. 지금 광역시가 공직자 한 명이 케어하는 숫자가 한 적은 데는 1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의 경우는 지금 한 명이 케어하는 숫자가 36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질이 그야말로 절반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행정 서비스의 질이 이제 다른 일반 시 때보다는 굉장히 대폭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기대를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인허가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전부 다 경기도를 통해서 정부 부처로 가는데 그것이 경기도 자체도 좀 사실 부담스럽고요. 도지사께서 그것을 어떤 부분 특례시한테 임하면 그런 부분을 직접 정부 부처하고 상대해서 이렇게 행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관서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이 굉장히 편의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노령연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복지 측면에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위도 100명당 50명 수준이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70명 정도 증가가 됩니다. 폭도. 그렇기 때문에 자격에 대한 것들이 더 늘어나요. 복지 혜택 면에서 우리가 좀 손해를 현재는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평등하게 받는다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흉내시 하시면서 또 시장도 집에 가면 마음고생도 많이 하실 때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럼 비하인드 소개도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우리 특례실 하면서 수원시장, 염태정시장이죠. 그 다음에 고양시장, 창원시장, 저 해서 네 명이 이제 정말 똘똘 뭉쳐서 했는데요. 각자 어찌 보면 역할 분담들을 많이 했어요. 네. 예. 그는 저는 이제 의정 활동을 한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가서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지금 행안위 위원장께서 이제 서영교 의원이신데 그분하고도 제가 잘 알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당사자들 부분 부분의 핵심 요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특례시가 꼭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좀 많이 활동을 했죠. 네. 네. 백군지 용인시장은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4개 자치단체 특례시 관련 시장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구 100만을 수용하는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혹시 속상했던 부분? 이게 사실은 19대 때 내가 국회의원 할 때 특례시 특별위원회에 내가 위원으로 일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우선 행안부의 의지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19대 때 거의 뭐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다 오케이 하는데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이 못 미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은 속상했고 20대 때도 거의 뭐 된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회기 날짜까지도.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시 뭐 안 되고 무산되고 할 때 대단히 참 실망스럽고 아 이게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절망감에 빠졌는데 시민들께서는 특례시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제 플랜카드도 붙이고 뭐 이렇게 했더니 야 그래 특례시 되면 우리가 뭐 좋아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뭐야 라는 질문을 내가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그분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뭐다 하는 걸 딱 집어줄 수 없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것이 조금 마음이 아프고 이렇죠. 그래도 이제 시행령을 좀 디테일하게 아주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들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제일 신경을 쓰고 좀 이걸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이 행안부인가요? 그렇죠. 행안부에서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분들이 정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집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집 속에 정말 무엇을 집어내야 될 것이냐. 가구를 어떤 걸 장만해줘야 될 것이냐. 사실 먹고 살 수 있도록 가구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재정이 아니더라도 아까 이제 복지 문제나 이런 데 분명히 다른 지자체에 피해를 안 주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챙겨서 꼭 채워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하나 시행령에 이거는 꼭 넣어라. 뭐 기초노령연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꼭 권한도 좀 범위도 확대해주고 그다음에 차별화된 액수도 공평하게 해서 우리 시에 사시는 노인 어르신들이 정말 불공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불공평한 게 제일 정말 서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해소해 줘야 되겠다. 우리 행안부 여러 간부님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특례시 해주신 것만도 고맙지만 그 안에 좀 잘 채워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번 기회에 시민들에게 한 말씀 좀 하시죠.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